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 이사가 향년 54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김 창업주의 갑작스런 죽음에 각계에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 사업과 투자 방향을 제시해왔던 고인의 빈자리가 앞으로의 넥슨 경영에서 어떻게 메워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게임계의 맏형격이었죠. 김정주 창업주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국내 벤처 1세대로 26세 나이에 자본금 6천만 원으로 넥슨을 창업해서 시가총액 24조 원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네. 2020년 기준 넥슨의 연매출이 3조 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용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들은 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이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 김 창업주가 상징하는 바가 참 크죠, 넥슨에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떠났는데 당장 넥슨의 경영 방식 어떻게 바뀔까요? 넥슨의 경우 이미 전문 경영인 체제를 운영되고 있어서 당장 넥슨 경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NXC는 지난해 7월 김 창업주의 대표 사임 이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도입했습니다. 김 창업주가 생전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할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전문 경영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넥슨 그룹 2인자로 꼽히는 오웬 마운이 넥슨 일본 법인 대표를 중심으로 이사회 경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인수합병 등 굵직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주 일가의 지분 구조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넥슨의 지주사인 NXC 지분 98%는 창업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67%가 넘는 고인의 지분이 가족에게 상속이 되거나 시장에 매각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98%에 달하는 김창업자 일가 지분 매각이 재추진될지도 관심사인데요. 넥슨의 기업 지배구조를 보면 김창업주와 그의 가족이 최상위 지배회사인 NXC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김창업주는 2019년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NXC 지분 전량을 공개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적절한 인수자가 찾지 못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미 창업주 일가가 NXC를 통해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넥슨 주식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지배력은 위협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경영도 그렇고 지분 구조도 그렇고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